내일 회담의 핵심 쟁점은 일본이 위안부 강제 동원의 책임을 인정할 것인가, 또 무엇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보상할 것인가입니다. 한승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최대 쟁점은 일본의 위안부 책임 인정 여부입니다.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이미 법적 해결이 끝난 만큼 인도주의적 차원의 피해 보상만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번 협상을 통해서 일본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는 자세입니다. 일본이 무엇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보상할 것인지도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일본 언론이 언급한 대로 아베 총리가 사과 편지를 보내고 위안부 관련 기금에 정부 예산 투입을 확대하기로 해도 어떤 명목으로 진행되는지가 중요하단 겁니다. 지난 1995년 무라야마 내각 때 이미 아시아 여성 기금을 설립해 피해자 지원을 하겠다고 했지만 단순 위로금 명목이어서 피해자들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이번 회담을 앞두고 일본은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세워진 위안부 소녀상을 이전하는 문제를 거론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소녀상은 민간이 자발적으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 간 합의가 끝나면 위안부 문제가 영구히 해결된 것으로 보장해달라는 일본 측 요구 역시 협상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내세울 수 있는 조건은 아니라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SBS 한승입니다.